TV조선의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하차하게 된 박서진의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서진은 함께 출연하던 동료 가수들과 더불어 갑작스런 하차 통보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 자체가 방송 중단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서진이 왜 이런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TV조선과 박서진 사이에 어떠한 비공개 이야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서진과 TV조선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스터 트롯 시즌 2분에서의 사건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박서진은 이미 큰 팬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전국적인 응원 투표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스매치에서 안성훈에게 지목을 받게 되고 그 당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안성훈과의 대결에서는 예상 밖으로 박서진이 큰 점수 차이로 패하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대결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이 묘사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서진이 큰 인기를 얻으며 미스터 트롯 시즌 2분의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무대를 선보여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고 이는 그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반면 안성훈도 실수 없이 깔끔한 무대를 마치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박서진이 13-2라는 큰 점수차로 패하자 많은 이들이 이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서진의 탈락에 대한 뒷이야기에는 TV조선의 조작 의혹이 거론되었고 장윤정과 박선주가 이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안성훈의 무대도 좋았지만 박서진이 보여준 무대가 역대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스터들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명백히 고통을 겪었으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심사 포기까지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시청률을 중요시하는 방송사 입장에서 많은 팬을 가진 박서진을 계속 출연시키는 것이 유리했을 텐데 그의 조기 탈락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청자들은 TV조선이 박서진을 이용한 후 버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이미 미스터 트롯 시즌 1분 방영 당시 인기를 누리고 있었으며 TV조선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무명 가수들에게 무대의 기회가 더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출연을 사양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방송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반감을 산 원인이 되었고 일부에서는 박서진을 중반까지만 출연시키고 적절한 시점에서 탈락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작진은 직접 심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스터들과의 협의를 통해 장윤정과 박선주 등이 안성훈을 강조하면서 박서진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처럼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박서진의 탈락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성훈이 미스터 트롯 시즌 1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서진을 데스매치 상대로 선택한 것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안성훈은 과거 이찬원을 선택하여 패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 후보인 박서진을 선택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결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장윤정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안성훈을 마치 싸움꾼처럼 강조하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미 박서진의 탈락이 내정된 상황에서 안성훈이 상대로 정해지자 장윤정은 안성훈을 강한 참가자로 포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는 안성훈이 순진한 어촌 출신의 박서진을 도전에 이겨도 논란이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주 또한 박서진의 무대에 대해 노래가 긴장된 듯 무겁게 들린다고 평가하며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고 갔습니다. 이는 박서진이 노래할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던 그녀가 왜 심사평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지 의문을 낳았습니다. 더욱이 제작진이 기존 마스터 문희경을 제외하고 박선주를 새로 투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선주는 과거부터 참가자들의 무대의 호평을 아끼지 않는 독설가로 알려져 있어 그녀의 두 입이 최고의 무대를 펼쳐도 비판을 받는 것이 일상적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배치는 시청자들에게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결과를 수긍하게 만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특히 인기가 높은 참가자 박서진의 자연스러운 탈락을 위해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던 안성훈을 다시금 우승 후보로 포장하고 장윤정이 안성훈은 싸움딸이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안성훈이 원래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박서진을 이기는 듯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연출하여 중도 탈락자가 우승 후보를 꺾는 감동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박서진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복잡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TV조선의 서혜진 PD는 당시 MBN의 불타는 트롯맨과 경쟁하기 위해 화제성을 갖춘 유명 인사가 필요했습니다. 초기 흥행을 위해 박서진을 투입한 후 김용필 등 다른 참가자들의 인기가 상승하자 박서진을 탈락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시청률과 화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기 참가자를 이용한 후 방출했다는 비판을 받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박서진이 미스터 트롯에서 탈락한 후 바로 다음 회차의 시청률이 3%나 감소한 것은 그의 팬파워의 강력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청자 이탈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박서진이 KBS 살림남에 출연하면서 시청률이 기존 3%대에서 6%대로 상승한 사례 역시 그의 인기가 얼마나 지속적이며 영향력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처럼 박서진의 출연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명백합니다. 한편 TV조선은 미스터 트롯의 탑7 출신이 아닌 박서진을 스핀오프 프로그램 미스터 로또의 고정 출연자로 기용하면서 그의 팬파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탑7 외의 인물을 주요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투입한 첫 사례로 박서진이 보유한 탄탄한 팬덤과 그가 프로그램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을 TV조선 역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박서진의 시장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그의 지속적인 방송 활동에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게 합니다. 박서진은 최근 TV조선의 미스터 로또에서 갑작스럽게 출연 종료 통보를 받았고 이어서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스터 트롯 3분의 방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TV조선은 미스터 트롯 3분 출신의 가수들을 새로운 남성 트롯 예능 프로그램인 미스스리랑에 투입할 예정이었으며 기존 미스터 로또와의 컨셉 중복을 우려하여 모든 주목을 미스터 트롯 3분 관련 프로그램에 집중시키기 위해 미스터 로또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매주 미스터 로또를 사랑하고 꾸준히 시청해온 트롯 애호가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고 프로그램이 안정적인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것은 방송사와 제작진의 냉정한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특히 박서진과 같은 인기 있는 출연자를 포함한 전체 팀에 대한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은 TV조선이 미래의 방송 계획을 위해 단기적인 이득을 추구하며 장기적인 팬 기반과 출연자들의 노력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출연자들과 시청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박서진을 포함한 다른 출연자들이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박서진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정말로 그의 정신적인 안정과 경력에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TV조선의 연속된 결정으로 인해 그가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져 많은 팬들과 대중이 분노와 동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박서진이 미스터 트롯 2분의 조기 탈락 후 심리적 충격을 받아 잠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했던 과거 사례는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금 자신의 경력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가 KBS 살림남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전국 행사 섭외 1순위로 자리매김한 것은 그의 탄탄한 팬덤과 대중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박서진이 더 이상 종편 채널의 변덕에 의존하지 않고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박서진의 앞날이 더 밝고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기대하며 방송계의 불합리한 관행과 갑질 문화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그의 음악과 방송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기쁨과 위로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